지금부터 고려대학 지금부터 이과대학 화학과 정락철 교수님의 정년퇴임 고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화학과 학과장 박승남 교수입니다. 예, 먼저 양성덕 그 학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과대학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양성덕입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 젊은 후배 교수들을 맞이하는 반가움과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던 선배 교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20여 년 동안 저희와 함께 많은 일을 같이 하여오신 정락철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정년퇴임식하면 많은 분들이 난감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하한다고 해드려야 할지 아닌 건지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축하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락철 교수님께서는 교육과 연구에도 충실하셨지만 그 외에도 과학도서관장,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서울센터장, 이과대학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이과대학 및 고려대학교,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도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무사히 마치시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하여 나가시는 정락철 교수님께 저는 무한한 축하와 감사 그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 들어 우연히 정락철 교수님께서 학장 임무를 마치신 후에 이과대학의 현안에 대하여 정리하신 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 그 책을 구해 단숨에 읽어보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생생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적혀있어 아 그랬었지 하면서 이과대학과 고려대학교를 위한 정락철 교수님의 정성과 노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살려나가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저희들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락철 교수님께 죄송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의 15년 동안 기하학 세미나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비수학자로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분은 제 기억으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인데 정락철 교수님은 그 중 한 분이십니다. 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내용은 분자 구조물들 중에서 대칭성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우 아쉽게도 화학에 대한 저의 이해도가 낮아서 제대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이런저런 일에 치이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동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수학계와 화학계가 공동연구한 매우 드문 사례가 됐을 것입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의 장으로 나아가겠지요. 여기 재직하시는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신 데에 대한 축하와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정락철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별의 아쉬움을 승화시키고 향후 발전의 동력에 보태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고려대학교를 더더욱 빛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향후 정락철 교수님이 건강을 기원하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공이 계속되길 앙망하면서 이만 고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법인 감사장 및 정부 포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서 드리는 감사장과 정부 포상 표창장 수여입니다. 시상은 양성덕 이과대학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락철 교수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락철 선생 귀하는 1998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예, 그리고 다음 표창장 쓰시겠습니다. 아, 표창장 고려대학교 교수 정낙철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근무 자세로 스승의 길에 헌신하여 수많은 인재를 기르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9년 2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다음은 정낙철 교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학과 후배 교수이신 최기한 교수님께서 정낙철 교수님과의 인연 및 추억을 곁들여 정낙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정낙철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맞이해서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쉬움을 잠시 접어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수님을 환송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그리고 화학과에서의 지난 21년간의 교수님의 노고에 대해 다 같이 큰 박수로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사모님께도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교수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복무하셨습니다. 이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화학과의 마틴 생마렉 교수님 지도로 1987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미시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를 마치신 후 잠시 한국 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셨다가 1991년 한효과학기술원 설립과 동시에 정밀화학연구소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많은 분께 지금은 생소한 이름입니다만 한효과학기술원이 당시 제게 10위권 한일그룹에서 신약개발을 목표로 설립한 생명과학연구소였습니다. 당시 사이언스지에서 한국의 기초과학연구를 소개하는 특집기사에서 기업체 연구소로서는 삼성종합기술원과 함께 한효과학기술원을 소개할 정도로 당시 우수한 연구진과 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낙철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된 것도 석사학위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듯이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 정낙철 교수님께서는 1998년 3월에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부임하시면서 지금까지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시게 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유기 합성과 촉매 시스템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포슨 칸트 반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셔서 이에 대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계십니다. 제가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을 밟을 때였습니다. 두 학기 동안의 유기 합성 강의 동안 수많은 반응들이 소개되었었는데요. 그중 우리나라 학자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은퇴하신 카이스트 김성각 교수님의 레디컬 폴리머라이제이션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정낙철 교수님의 엔옥사이드를 이용한 포슨 칸트 반응이었습니다. 수업을 하시던 지글러 교수님께서 대부분의 코리어는 김 아니면 리인데 이 반응은 정의 반응이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님께서는 신약 개발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의대, 생명과학대 그리고 이과대 교수님들의 공동연구와 교류를 위해 교내 연구소 활동 그리고 워크숍 등을 주관하시면서 실질적인 신약 개발 연구의 체계를 우리 학교가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3년 전에는 직접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해서 벤처 기업을 설립하셨고요. 아마도 퇴임 후에 더 바쁘게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회사 동료분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신약 개발 연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수 주신 분들의 얼굴을 교수님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실 걸로 예, 믿습니다. 예, 교육과 연구에도 아까 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는 과학도서관장, 기초과학 지원연 서울 분원장 그리고 무엇보다 2012년부터 2년간 이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시면서 연구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애를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학장으로서 산적한 많은 이과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던 교수님의 모습은 여기에 계신 여러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당시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예, 이제 교수님의 고별 강연을 청해야 할 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낙철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그 학장쯤 해가지고 많은 액티비티가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앞에 포디움 위에 서서 어떤 말씀 드리는 기회가 지난 5년간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낯섭니다. 이게 낯설다 보니까 실수를 할 것 같은데 시간 조절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정모현 선생님이 지금 크게 웃으시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 사실은 고려대학교 못 오게 될 뻔했거든요. 제가 임용 면접을 할 때 50분 세미나 시간 중에 70분을 해가지고 오늘 못 오신 진정희 선생님께서 저런 건방진 친구는 안 되겠다. 진정희 선생님 오늘 오전에 연락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혹시 조절 못하면 빨리 쫓아내십시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거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여기 올라서 있으면은 꼭 가수 김은국 생각이 좀 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최기한 교수께서 그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 커리어에 좀 얼리한 스테이지에서 성공을 조금 하고 그 뒤로 사실 그렇게 연구해서 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랑나비 하나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은 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창피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한 일을 한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오디언스의 구성이 어떨지 잘 몰라가지고 한 3주는 고민을 했어요. 어디에 맞출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게 짬뽕이 돼 있는데 아마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여러분들께서
좋으시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조금만 쳐봐주십시오. 지금 제목을 제가 총매 그리고 유기합성 그리고 의학화학 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시대와 화해하는 법과 함께라고 했는데 사실 저 많이 아시는 분들 제 성격의 표현이 까칠하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시대와 좀 화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 젊어서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 이걸로 하면 되죠. 조금 장난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우리 저 준비하신 분한테 빨리 부탁해달라고 했는데 최경 교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예, 저 우리가 한여 시절에 지금 나머지 분들이 이제 많이 가려졌는데 김순남 박사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 그 최경 교수님입니다. 오늘 아주 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제 본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합성 유기화학자라고 저 자신을 좀 그 분류를 하는데 그럼 합성 유기화학자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슈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화학하는 사람들은 전부 연금술이란 말에 굉장히 원초적으로 트라우마도 있고 뭐 또 그것을 자랑을 여기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옛날 분들이 이제 시도했고 주기율표상으로 올해가 맨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발표한 지 150주년이 돼서 국제 주기율표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건데 사실은 지금 연금술은 이런 그 값싼 금속을 금같이 비싼 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용적으로는 금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유기학자 입장에서는 탄소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원소들이 화합물을 만든 것을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유기화합물은 원소는 바꿀 수가 없지만 원소들 간의 배열이나 그 이합지산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 얻어진 것이 좀 더 경제적인 그 화합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소발디라고 하는 길리아드에서 시판하고 있는 C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이 C형 간염 치료제는 그동안 우리 B형도 있고 C형도 있는데 간염이 가장 파퓰한 게 근데 코케이시안들은 C형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연구가 C형을 훨씬 더 열심히 했고 C형이 조금 더 B형보다는 좀 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4, 5년 전에 시판이 됐는데 8주 치료하면 97% 정도가 완치가 돼요. 약값이 1억입니다. 요 8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금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연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글리세랄데히드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간단한 물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화합물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러한 부가가치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합성 유기학자들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가장 유명한 분이 우드워드라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계셨는데 사실 이게 연세가 62세 때 하트 어택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그 아까운 분인데 이분은 천재.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기합성을 그 아트 수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떤 큰 그 내추럴 프로덕트가 있으면 그것을 만드실 적에 딴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방법을 고안을 해서 만드셨어요.
지금부터 좀 졸리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구조 때문에 이 카인이는 말라리아 약인데 이분이 이 약을 시작하게 그러니까 이 합성을 실험실에서 이 지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그 자바섬을 어큐파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칭코나라는 그 나무에서 이걸 추출해내야 되는데 연합군 쪽에 이걸 서프라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드워드 교수님이 이제 이 카이닌을 합성하는 것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사회적 디맨드 때문에 합성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건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많은 그 화합물들을 만들었는데 이 바이타민 B12를 만드셨어요. 무려 포스닥과 박사급을 연인원 100명을 동원해서 10년에 걸쳐서 합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실험실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미생물이 생산하는 걸 비트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걸 왜 했느냐 하는 이제 이슈가 있죠. 첫째, 잘난 척. 둘째, 그저 도전 정신. 셋째,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지식의 확장.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동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엄청난 일을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바이타민 B12를 이제 합성을 하셨는데 물론 이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SM 모저라고 하는 스위스에 계신 분하고 두 분이 같이 했어요. 이분이 헤비 스모커예요. 그리고 이분이 강연을 한번 시작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최소 2시간 반, 최장 기록 5시간 반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는 이 슬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블랙보드 이쪽서부터 구조를 하나하나씩 쓰셔가지고 이쪽에 오게끔 디자인을 했는데 최장 기록이 5시간 반입니다. 저한테 5시간 주실 생각 없으시죠?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 하트어택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하버드에 조금이라도 엮여 있었던 사람은 하버드의 화학과를 유기 합성의 메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옥스퍼드 스트리트 넘버 12에 있는 건물이고요. 두 분이 이제 그 렉처룸에서 하는데 이분은 이제이 코리 선생님이신데 이제이 코리 선생님 우리 한국재단 굉장히 많아요. 저도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까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우드워드 선생님은 우리 한국 제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분의 연배는 그러니까 10살 차인데 이분은 언제나 이분을 능가하고 싶어 하셨어요.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는데 이분하고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도 굉장히 많은 내추럴 프로덕트를 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연물이라는 건 자연에서 얻어지는 화합물을. 이분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왜냐하면 우드워드는 이미 그 오게닉 신더시스라고 하는 아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떤 이유로 받으셨냐면 합성을 할 적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레트로 신테틱한 패스를 만들어서 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개발했어요. 레트로 신테틱 어날리시스라는 거를.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우드워드는 헤비 스모커였는데 그래서 우리 저기 하덕찬 선생님한테 매번 너 담배 끊어라. 우드워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이 얘기를 이제 하신 분이세요. 자, 이게 이제 레트로 신테틱 어날리시스의 이제 한 가지 예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거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생리적으로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저희 면역계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키 이슈가 되는 그 화합물이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에 관련돼서 노벨상이 한 세 분 정도 있어요. 꼭 프로스타글란딘과 루코츄라인, 그러니까 아라키도닉 애시드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거에 관련돼서 노벨상이 한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이 합성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런 이제 구조가 있으면 이 구조를 여기 이중결합을 그 만드는 걸 하면 요건 비트 리액션을 쓰면 되겠고 여기 이중결합이 좀 이거하고 좀 다르죠 배치가. 그건 호노 엘만스 반응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잘라내. 이제 요 골격하고 이쪽에 이제 골격들 두 개가 남죠. 그럼 이제 요 골격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이제 베어 빌리거를 통하고 그 전에 이제 딜즈홀더라는 리액션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네, 죄송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BTE 반응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딜즈홀더 반응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의 그 용도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 자, 딜즈홀더 리액션은 어떤 거냐면 이 두 그룹에서 육각형을 만들어요. 근데 이 반응이 굉장히 파퓰러했는데 왜 파퓰러했냐면 이 콜레스테롤에서 보듯이 육각형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니까 50년대, 60년대까지는 이 딜즈홀더 리액션이 완전히 대세였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50년대에 딜즈홀더가. 그 다음에 비트웨이브 리액션은 이중결합을 만드는 반응인데 사실은 이때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때 80세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장수가 들어갔어요. 하여튼 이 그러니까 VT 리액션을 이용하면 이런 폴리인을 만들어서 베타 캐로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툴들은 이전에 따로따로 연구가 돼서 우리 화학계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런 그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걸 만들 때 조합하느냐. 그것이 이 코리 교수님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 등산하고 유기합성에 대한 그 애널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산을 이제 등정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왜 등정하고 싶냐? 그러면 에베레스트에 가서 실패하고 조난당해서 거기서 사망한 말로이란 분은 Because it's there.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사실은 아까 바이타민 B12를 만드는데 그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만들려고 그러냐? 바이타민 B12가 있기 때문이야. 뭐 아마 우드워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타겟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전을 하고 싶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그건 저 같은 소시민의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경로를 찾아가면 경로마다 어디나 크레비스도 있을 수 있고 클리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산로를 찾기 전에는 내가 크레비스를 뭐 좁은 데는 폴짝 뛰어넘지 또는 그게 굉장히 크면 이런 사다리를 이용하지 하는 있던 어떤 방법론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테크닉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 루트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합성도 마찬가지인 것은 이런 화합물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반응들이 어벨러블하다는 것을 이미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 유기 합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시작을 할 때 조그만 거라도 우리 집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라도 하나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 합성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진짜 제가 드릴 말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육각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각형 만드는 방법이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적에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기 전에 그때 대학원 때 깨닫게 됐죠. 그게 포슨 칸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저희가 어떻게 기여했나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스를 이용해 가지고 불균일계 촉매 불균일계 촉매는 용매에 녹지 않는 촉매예요. 그러니까 걸러내기가 쉬운 거죠. 이 촉매에 얽힌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왜 신학 개발에 뛰어들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천연물들의 지금 예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오각형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프로포저를 브레펠딘도 만들고 싶었고 뭐 로가닌, 카이니게시다. 이거 아까 바이타민 B12면 너무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한번 올라가면 뿌듯할까 해가지고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 피로 포슨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니크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아까 주기율표에서 보면 이 전이금속이 가운데 이렇게 넓은 데 있는 것이 전이금속이고 탄소가 있었잖아요.
탄소하고 전이금속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오게노메탈릭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화학을 처음 열게 된 페로신이라는 컴파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조를 그때 잘못 프로포즈했어요. 그런데 구조를 바르게 푼 사람이 누구냐면 또다시 우드워드였어요. 그래서 우드워드와 데링, 우드워드와 윌킨슨이 그 당시엔 포스닥이었는데 윌킨슨이 그 구조를 바르게 하고 나서 윌킨슨은 이제 완전히 오게노메탈릭만 하고 노벨상을 그 샌드위치 컴파 이 페로센이라는 것이 메탈이 가운데 있고 위아래로 유기가 그 샌드위치를 만들듯이 들어가 있어서 그 샌드위치 컴파운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도드 교수님이 좀 화가 났어요. 왜 날 안 줘? 두 번째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약간 좀 불행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포승 교수님은 그때 구조를 제대로 했으면 그게 네이처 페이퍼인데 아마 노벨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게 삼중결합하고 이중결합하고 이 코볼트에 있는 일산화탄소하고가 합쳐지면 오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1973년도였습니다. 이 닐 쇼 교수는 우리 ISU에 매년 오세요. 여름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분자내 반응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분자내 반응을 하면 분자 간 반응에 비해서 한 1000배 이상 그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매그너스라고 인디안에 당시에 계시던 분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코리올린이라고 하는 천연물 좀 중간 사이즈의 동산을 동산은 아니고 뭐 소백산 정도 올라갔어요. 에베레스트까지는 안 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청계산 정도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조금 더 의욕이 넘쳐서 이걸 이제 했어요. 근데 이 페이퍼가 이제 저를 끌어당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83년도가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반응을 처음 한번 시도해봤어요. 근데 이 지금 여러분 그 화학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구조의 차이가 앞에 거랑 좀 잘 모르시겠지만 요 아세탈 구조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 앞에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반응을 해서 이제 이걸 만들겠다고 첫 반응을 딱 했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반응 조건이 온도를 굉장히 높이고 뭐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놈이 조금밖에 안 남고 분리 정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발트를 이거하고 같은 양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곤죽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곤죽이 얻어져요.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개선하는 거를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기환 교수님이 그 지글러 교수님이 그 정의 발견한 게 뭐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엔옥사이드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 페이퍼는 저희가 처음에 신넷에 냈는데 왜 그러냐면 하버드에 있던 슈라이버가 TL에 저희보다 약간 먼저 냈어요. 그래서 저희도 쫓아가느라고 할 수 없이 그걸 했는데 이걸 쓰면 반응을 상원해서 할 수 있고 이거의 베이지시티 때문에 여기 산성인 성질을 없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드리면 이제 졸릴까 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다 좋다. 그래서 다 좋아서 이 반응을 써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이제 히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정영근 교수가 제가 이때 화학연구원에 있을 때여가지고 이거 합의로 했어요. 저녁 때 또는 주말에. 그게 이제 그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정영근 교수가 대학원생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친구가 이분열이라고 지금 아주대학에 있는 교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설퍼옥사이드 된다는 걸 해가지고 이 프로모터를 개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클로 펜타다인도 만들었고 로간인도 만들었고 알파카이닉에시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동사는 극복을 했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그 원천적인 고민이 뭐냐면 다이코볼트 옥타카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못 보셔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지만 이렇게 보시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시뻘건 그가 시약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양을 써야 되니까 불편해요.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실험을 끝난 다음에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소량 총매량만 쓸 수 있겠냐 하는 거였어요.
사실 총매라는 말은 리처드 제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화학을 정의한다 그러면 총매라는 말로 정의하겠다. 왜? 화학은 사실은 변화거든요. 한 분자에서 다른 화합물로의 변화에 그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코끼리를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바르면 뭔가 매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반응에 매직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쑥 지난 거예요. 그것이 총매. 근데 이 책을 로알 호프만이라는 분이 썼는데 그 책에 이분의 이제 코멘트가 나와요. 근데 이 호프만은 누구냐 하면 우드워드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드워드 호프만 룰을 만들었는데 이 우드워드 얘기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호프만은 1980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드워드 교수님이 2년을 더 살았으면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어요. 애석하게 아까 79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연구는 사실 탑그룹에서 계속 그 안에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자체가 탑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거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을 이제 같이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죠. 이거 끊임없이 하면 안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이 그 효소도 총매 중에 지금 하나인데 이 두 개의 컴파운드가 효소에 붙었다가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효소는 우리 몸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 것은 유기용매 내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포승칸트를 위해서 촉매를 만들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코볼트에 포스파이트를 붙이고 또는 인데닐 코볼트를 만들어서 이 촉매 반응을 했어요. 촉매 반응을 하고 나니까 스케일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실험실에서 수 킬로를 한다는 건 이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보통 10g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그 촉매를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이 수 킬로를 해서 오늘 저 앞에 그 화환을 보내준 사람이 한캠의 이상조 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조 사장이 여기서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저도 조금 그 콩가루 좀 얻어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에서 벗어나서 몰리브데늄과 로듐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 두 개를 개발하고 나니까 이전에 안 되던 일들이 가능하게 됐는데 몰리브데늄을 이용해가지고는 여기 이중결합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연이요. 그걸 알렌이라고 하는데 일루딘에 들어가는 구조나 이 구조를 이제 쿡이 만들었는데 이 구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방향성이 어디까지 익스텐드 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물질이었고 이거는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승칸트 타입 반응은 몰리브데늄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걸로 해서 저희가 뿌듯했어요. 최근에는 필 바란이 이런 복잡한 화합물들을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합성을 냈는데 저희 촉매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역시 저희는 이거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저희 거 써주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용매를 톨루엔이든 이서든 다이클로로메세인이든 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유기용매에서 반응을 했는데 저는 초인계 상태를 한번 이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초인계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리퀴드는 모든 분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기체는 지금 모든 분자들이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압력과 어떤 온도 위가 되면 일부적으로는 액체처럼 엉켜 있고 전체로는 기체처럼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액체의 효과와 기체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CO2인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액체 같기 때문에 액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여기서 수행할 수가 있고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 압력을 딱 풀어제치면 이게 기체로 날아가니까 프로덕트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용성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가 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하나로 이렇게 머지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느냐면 여러분들이 디카피네이티드 커피를 마실 적에 카페인 제거하는 방법에 쓰는 것이 초인계
추출법이에요. 초인계 유체 추출법. 근데 이걸 반응해서 한번 쓰고 싶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는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그 반응의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유기용매도 쓰고 싶지 않고 기체 다 날려버리면 프로덕트가 떨어지니까 좋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슈는 뭐냐 하면 초인계 유체의 용에 대한 촉매를 발견해야 되는 거하고 장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산화탄소의 슈퍼크리티컬 상태에서 이를 성공시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에슬렌이 그 자체로 초인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에슬렌은 이 포슨칸트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실은 인용은 이게 더 되고 이건 그렇게 별로 안 됐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거꾸로 요 아세틸렌만 가지고 요 이중결합을 변화시키면 안 될까? 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세틸렌을 핸들하다 폭발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세틸렌은 그 폴리머리제이션이 되면서 그 발열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세틸렌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다음도 가능할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그림을 한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 화합물이 한 가지 화합물이 아니에요. 두 가지의 그 혼합물인데 파스텔이가 그 이제 프랑스는 포도주 산업이 그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트릭 애시드가 사실은 색깔을 나타내 이 자체는 색깔이 없지만 나이를 붙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타트릭 애시드가 그 와인을 와인답게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기여를 해요.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이 파스테르가 이거는 진짜로 엄청난 관찰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혼합물이 있는 것이 결정을 만들고 났더니 현미경으로 보니까 결정 모양이 이것과 이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보이세요? 저는 지금 봐도 알고 봐도 비슷해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다르다고 인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끼리 핀셋으로 모아내고 요것끼리 핀셋으로 모아냈어요. 나머지 물리적 성질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용매에 녹여가지고 평광을 비치면 한쪽은 평광이 이 지나가는 동안에 왼쪽으로 휘게 만들고 이쪽은 평광이 지나가는 쪽에 오른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물리적으로는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생리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와요.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손을 보였지만 그 카이라라는 말이 핸디드니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왼손과 오른손을 이건 거울상인데 이 두 개를 포개면 절대로 포개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화합물은 이 두 개가 같은 양 섞여 있어요. 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에난쇼메릭의 액세스라는 그 E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게 이제 혼합물인데 이게 50대 50이 있으면 이 평광이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건 0인데 이쪽이 많으면 많은 쪽에서 작은 쪽을 빼고 두 개를 합쳐서 B를 구한 다음에 100을 곱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70이 있고 30이 있으면 E가 얼마라고요? 70에서 30이니까 40이에요. 55대 45가 있으면 10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E라는 컨셉은 그 컨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핵산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컴파운드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을 우리가 광학 이성질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광학 이성질체밖에 우리 몸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면 그 단백질은 핸디드니스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악수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좋은데 오른손 악수를 하면 상대도 오른손을 내줘야 돼요. 내가 오른손을 냈는데 왼손을 내면 이것은 서로 잘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서 오른손이 가서 어떤 그 수용체에 가서 신호를 할 때는 왼쪽은 가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요. 지금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나면 입덧에 먹는 진정제인데 그 당시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두 개를 혼합물로 팔았어요. 근데 입덧을 진정시키는 건 이거고요. 이거는 입덧 진정시키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대신에 이거는 태아 속으로 들어가면 태아가 발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데 그 프로그램을 교란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안 나. 1960년대에 이런 신생아가 6천 명 이상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 이유를 쫓아가니까 이거를 같이 쓴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바이오는 원래 광학이성질 중에 대개 하나밖에 안 씁니다. 왜 그렇게 진화됐느냐? 그거는 나중에 저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지금 현재는 그게 사실이다만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한 에난셔머, 한 광학이성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장갑이 오른손 장갑, 왼손 장갑이 세 개씩 있는데 이거를 결정을 만들거나 뭘 하면 오른손끼리만 모이고 왼손끼리만 모아서 이렇게 갈라진 게 아까 파스테르가 관찰한 타트릭 애시드 케이스. 근데 전 세계에 이런 케이스가 리포트된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 지식이 많은 분들은 저한테 한 10개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나머지 9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서 센트로 시메트릭한 대칭성을 유지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얻어져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연구 중에 크리스탈 연구 중에 한 가지 재밌는 걸 아는 것은 이 현상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건 아니다. 굉장히 미세 구조에서 어떤 지지체가 있으면 조건이 있는데 지지체가 있으면 이 영역과 이 영역이 서로 갈라지더라는 걸 봤어요. 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유사한 것이 네이처와 잭스에 나온 것이 한 10편 정도가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얘들이 거의 다 타트릭 애시드예요. 저희는 그 타트릭 애시드가 아닌 그 유일한 예를 이거 찾았어요. 이건 좀 확장시켜서 연구해 볼 만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이것은 실용적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STM을 써서 하는데 거의 전자현미경에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을 지금 언니 이걸 언제 모아가지고 이거 모으고 이거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는 않는데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3의 화합물을 넣어서 골라내요. 악수가 잘 되는 놈은 1로 악수가 안 되는 놈은 1로 이거를 레졸루션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이것이 생리활성이 있고 이게 없으면 이거는 살리지만 이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그 대칭성인 화합물인데 어떤 주형이 장갑이 오른손 주형에 이건 라텍스 장갑인데 그 장갑을 이 주형에다 끼워가지고 오른손 장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만들면 돼. 실제로 이 개념적으로 지금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일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그 카이럴 센터가 돼서 요거는 이거가 있고 이거의 거울상이 있는데 요것만이 약효를 내요. 그래서 이때 촉매에다가 그 카이럴한 옷을 입힌 것을 주형으로 쓰고 이놈을 갖다가 장갑을 끼워서 이걸 얻어요. 이게 이제 L도파라고 하는 거고 파킨슨병 지금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이게 몬산토가 60년대 굉장히 오래전에 이걸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노열이란 교수는 그 뒤에 이 관련된 것을 굉장히 확장을 해서 2001년에 노벨상을 같이 받으셨어요. 저희도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로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카이라라는 옷을 입히자. 그래서 이것을 거울상 중에 하나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간드를 조금 더 임프로브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훨씬 더 나은 시스템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한 일을 잠깐만 정리할게요. 포슨 칸트 반응. 제가 발견하지 않았어요. 포슨이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촉매화 시키는 그 과정은 그 로직이나 그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은 이미 있었어요. 그걸 제가 포승한테 처음 그냥 응용했어요. 에이스메트릭 신더시스 노울즈하고 노열이 이미 한 것을 그 개념을 원형해서 제 시스템에 포승한테 처음 응용했어요. 자, 근데 그 처음 응용했다고 해도 많이 상을 줬어요. 그럼 이제 내가 좀 어떤 고요한 걸 좀 갖고 싶은 거예요. 세포에 내에서는 효소들이 대개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와서 반응이 돼서 나온 프로덕트가 얻어지면 이게 촉매고 그거는 그 옆에 있는 거에 가서 다시 기질이 되고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요. 텐덤 프로세스를 하죠. 그리고 우리 세포 내에서는 반응의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리정자할 필요가 없어요. 찌꺼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관에서 구현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시험관으로 우리가 바꾸면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이것을 만드는 반응 1이 촉매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반응 다 끝난 다음에 뭐 워크업, 뭐 세퍼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퓨어한 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촉매가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그 다음 반응을 해서 이걸 얻어요. 좀 더 바라는 것은 앞에 거에 그 흉내를 내서 이 플라스크 안에 이 두 개를 다 집어넣고 한 번에 할 수 없느냐, 이게 순차적으로 지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저희가 두 개를 넣고 했어요. 말은 쉽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꽤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처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한번 그 크로놀로지를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 이게 2003년에 앙게반테헤미의 그 수잔 깁슨이 포승 칸트를 리뷰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는 이제 당량 반응, 즉 코볼트가 기질만큼, 그러니까 반응물만큼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촉매를 뭐 3몰 퍼센트든 1몰 퍼센트든. 근데 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 이 태극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나?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이 프로모터 저희가 첫 번째 했고 스테이블 캐탈리스트 저희가 만들었고 에이스메트릭 했고 텐덤 했고 이모빌라이즈는 제가 아니라 서울대에 있는 우리 정영경 교수가 이걸 했어요. 세이퍼 캐탈리스트는 CO 대신에 벤자알데히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분야에 논문이 굉장히 이제 그 리뷰가 크지만 제가 그룹이 작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리소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필드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지만 각각의 그 마일스톤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 한국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거를 그 태극기를 오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착각 가끔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모빌라이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모빌라이즈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물속에 모래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모래알이 촉매인 거예요. 반응이 끝난 다음에 그 모래알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여과를 하면.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균일계라고 하고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서 그거는 용매 속에 녹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 정제해서 다시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필터되면 바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불균일계는 반응 효율은 균일계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컨벤셔널하게 어떻게 사람들이 했냐면 비드는 뭐냐면 폴리스타이렌도 좋고 실리카젤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이제 촉매를 그 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고 반응이 끝나면 그거를 필터해내요. 그런데 이 다공성 물질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다공성은 이런 거에 이 안으로 이제 관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이 이거에 비해서 위에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 표면적이 있는 데다가 이 캐탈리틱 사이트를 도입하면
같은 질량, 같은 크기 안에 훨씬 더 많은 촉매 사이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공업적으로는 사실 지얼라이트가 전부 이거고 공업적으로 쓰는 건 다 그걸 써요. 근데 파인 케미칼에 있어서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못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마약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그 금속과 유기의 프레임워크를 한 큐에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리간드하고 금속을 집어넣으면 이런 케이지가 인피니트하게 생겨요. 꼭 벌집처럼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촉매 자리를 집어넣으면 이건 엄청난 수의 촉매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위 부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에 카이랄한 환경을 도입을 하면 엄청난 촉매가 될 것이다. 자, 첫째, 표면적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 촉매 자리가 굉장히 많다. 두 번째, 카이랄 환경을 만들면 에난시오머를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채널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그 MOF에서 만드는 건 1나노메타에서 맥시멈 한 3나노메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큰 거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또는 촉매를 서로 다른 걸 하면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멀티 엔지미틱 프로세스를 이 하나에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였어요. 굉장한 희망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게 호프가 옳은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하이프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 호프를 불지르는 일이 제 친구가 발표를 했는데 포항공대의 김기문 교수가 네이처에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런 메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건 한 단위체입니다. 요 단위체가 이거 쓰레기 리사이클 로고를 가져왔는데 리사이클하듯이 이런 그 구조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홀이 생기고 그게 한 8.3옹스트롬 정도 되고 요 피리딘들이 그 캐탈리틱 사이트가 돼요. 카이랄하죠 여기에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반응을 이제 했어요. 했더니 8% 이의가 나왔어요. 8%는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54대 46이에요. 이 넘버는 사실은 조크예요. 아마 8%는 반대로 8%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이처에 실렸어요. 지금 친구를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제 비하인드 돼 있는 지금 아이디어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왜 8%냐? 그러면 여기 어떤 그 한계가 지금 있느냐 하는 문제. 왜 이의가 나는가? 그리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김기문 교수 여기 앉으면 저하고 싸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논쟁을 할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 어떤 첫 번째 페이퍼는 굉장히 많은 이슈를 카펫 밑에다 숨겨두고 결과 하나만 가지고 온갖 크레딧을 찾아먹어요. 저는 이 페이퍼가 그런 페이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만들 적에 이 카이랄한 유닛을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이거는 당연히 카이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카이랄한 것이 이그제저레이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글루코즈가 6개 또는 7개 또는 8개가 되면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해요. 이 구조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인데 이거의 미라 이미지가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그대로 오버랩 될 거예요. 근사적으로. 99% 오버랩 될 거예요. 근데 단위체는 오버랩 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카이럴 유닛을 수프라몰레큘이라는 것은 그것을 여러 개 묶어서 더 큰 초거대 분자를 만든다는 건데 그때는요 일어나는 것이 자연은 카이랄리티를 과장시키지 않고요 카이랄리티를 상쇄시켜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제너럴한 관찰이에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건데 오른손과 왼손이 있으면 이거
그러니까 겹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두 개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밑에 거는 뭐냐면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런 럭비공 같은 걸 만들었어요. 위에 건 뭐냐면 오른손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럭비공을 만들었어요.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의 미러 이미지도 구별이 안 되지만 이것과 이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실험을 쭉 하면서 아무것도 구별이 안 돼. 이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그러니까 서지 사항만 가져왔는데 요 경우든 요 경우든 수프라 몰레큘을 만든 다음에 오버랩을 하면 그대로 포개져.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어프로치. 근데 이것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그 어프로치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레임은 그냥 카이랄하게 그 시메트릭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리액션 센터만 카이랄하게 만들면 돼요. 그 중에 이제 그런 예가 이런 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만들게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반응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8옹스트롱밖에 안 되거든요. 구멍이. 근데 이제 우리 김은희가 김기문 교수가 한 건 뭐냐면 조그만 거 하니까 반응이 잘 가. 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도 들어가. 여기까지 들어가.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김기문이 한데 이만한 거 하니까 이거 못 들어가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반박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지금 됐냐면 이 웬빈이니 이석준 교수 지도 교수인데 이 웬빈이니 이걸 이제 그 만들었어요. 저하고 같은 개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일찍 이제 그래가지고 촉매를 도입하니까 이게 6.5옹스트롱밖에 안 돼요. 구멍이. 그런데 반응을 이제 시켰어요. 여기에서 이 벤자알데히드를 집어넣어서 다에슬 징크를 해가지고 여기 에슬기가 들어갔는데 여기 해보니까 반응이 가. 이것도 가. 이것도 가.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반응이 안 가네. 아, 이 얘기는 여기까지는 이 구멍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커멘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벤젠링 하나 여기 겨우 들어가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여기만 여기 살짝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퍼가 잭스에 나왔다는 거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석준 교수 있으면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다. 저는 이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연구는 이 구조가 좀 꽤 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육각형의 이제 그 채널이 생겨요. 근데 그 채널의 이제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17옹스트롱 정도로 꽤 큰, 그러니까 Y 단계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 개념을 증명해보자 생각한 거예요. 이런 기질에서 반응물에서 이런 생성물이 얻어지는 걸 카보닐 2인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촉매 시스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촉매라는 말이 하나는 어울리질 않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나쁜 중매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아연을 붙이면 이런 촉매 자리가 되는데 이놈은 이거를 반응을 시켜서 한 다음에 커플을 결혼을 시켰으면 중매장애는 사라져야지. 중매장애가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놈이 안 떨어져요. 이거 나쁜 중매장애예요. 그런데 타이타늄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좋은 중매장애라서 반응을 수행시키고 나서 이거를 다 떨궈져요. 이거는 진짜 캐탈리틱이고 이거는 그냥 리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편의상 그냥 이것도 캐탈리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나쁜 중매장애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줬어요. 징크를 하면 이게 작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줄어요. 그래서 한 12옹스트롱 정도의 이 포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여기는 타이타늄이라면 이 그룹 때문에 6 이하로 줄어들어요. 이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벤젠링도 못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근데 왜 마프에 촉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직한 데이터를 안 내놓는지 모르겠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은 이거 아마 거의 다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매슬이 되어 있는 걸 반응을 시켰는데 어떤 현상을 지금 봤느냐면 이게 용액이고 이거는 이제 녹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불균일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떠돌아요. 그런데 체크를 해보면 이놈이 용액 속에서 자꾸 없어져요. 근데 이 반응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생성물이.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진 다음에 산을 처리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깨니까 이게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이 안에 차곡차곡 들어가서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이즈가 요만하면 지금 저희 거의 이 포랑 이 그 크리스탈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표면에 나와 있는 그 촉매 사이트의 포션은 1%가 안 돼요. 근데 반응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전부 안에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그럼 이제 여기를 좀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요 R을 아까 수소였는데 요걸 넣었더니 한 50% 반응이 가고 끝나요. 근데 이만큼 키웠거든요. 여기 크게 하니까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요. 자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걸 쓰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반응물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얼떨결에 이루어진 거예요. 얼떨결에.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제일 작은 건데 그냥 저희가 그림 보여드렸어요. 못 들어가요. 여기 맥히니까. 큰 놈 못 들어가요.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면 제가 말로 설명한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이게 케이스예요. 첫 번째 거는 이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여기가 맥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간 거예요. 약간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롱스탠딩 이슈가 뭐였냐면 마프를 쓰는 사람들이 마프 안에 있는 인사이드에 있는 촉매 사이트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슈였어요. 근데 이게 적어도 나쁜 중매장이 케이스에는 안에 걸 써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처음 보였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회피할 수는 없었는데 이것은 리얼 캐탈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럼 리얼 캐탈리스트의 경우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리얼 캐탈리스트. 왜냐하면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굉장히 그 단순화시킨 도식을 했는데 이 바깥에 있는 그 촉매의 입체 환경하고 이거는 이쪽이 오픈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뭔가 맥혀 있잖아요. 이거는 양쪽이 지금 동일해. 균등하니까 이건 균일해요. 그러면 이거의 입체 환경하고 이거의 입체 환경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게 나쁜 중매쟁이를 사용하게 된 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반응을 한 10%만 시키면 주로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재보니까 2가 0이에요. 50% 신겼더니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게 늘었죠. 그랬더니 20%가 올라갔어요. 모든 반응을 다 안에서까지 일어나게 끝내니까 50%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온 게 이거의 입체 환경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과학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전 이거 굉장히 오버룩된 이슈로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캐탈리틱 진짜로 해봤어요. 아까 여기 5옹스트롱인데 이거가 7에서 8 정도 옹스트롱이 되니까 이거 당연히 못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반응이 갔는데 85% 수율을 얻어져요. 더 큰 걸 했는데 아까는 안 갔죠. 조금밖에 안 갔잖아요. 89%. 이거 아예 안 갔잖아요. 징크의 경우 83%. 자, 이거는 한 가지 설명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일어나고 사라졌죠. 그러니까 촉매 자리가 다시 생겨. 그럼 그 다음 놈 와서 또 해요. 그 다음 놈 와서 또 해. 자, 이러니까 질문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왜 앞에 제가 그 질문을 했냐면
이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표면에서만 일어난다고 치면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결론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많은 거 도입한 거 무슨 의미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환경이 같아? 달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만 다 일어나니까 서브스트레이트 크기에 따라서 될까? 안 돼? 이제부터 저의 불행을 말씀드릴게요. 이 페이퍼가 5년간 리젝트 당했습니다. 2013년에 2년 동안 7군데를 냈어요. 임팩트 팩터 20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3자리까지 갔어요. 다 떨어졌어요. 사실은 지금 이 사실이 오픈이 되면 이 말로 프로포절 쓰는 사람이 인트로덕션을 쓸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때 제가 아까 시대와 화해하는 법을 배워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집단 압력이라는 말을 했어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A와 B가 있는데 B가 B가 더 길어요, 실제로. 근데 그 P 실험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B가 더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앉아 있는 연기자들이 전부 다 A가 더 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요. 지금 사이언스 얘기하다 약간 좀 감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 얘기할 때 좀 까칠하게 인생을 좀 살았다. 많은 분들하고 어떤 때 좀 화해 내지는 융합을 잘 못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상황에 겹치면 제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문열의 그 수상집 제목이 이거예요. 시대와 F라. 이게 제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 못하는 일에 동조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너무나 슬펐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 분들한테 섭섭하게 했거나 했으면 이 상황이었을 거고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거나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도 사실은 고집하고 싸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리트리트를 했어요.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강아지가 못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저도 애가 길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제 인생 약간 변명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프로포즈 했던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표면을 반응 못하게 하면 돼요. 근데 표면 반응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촉매에다가 독약을 넣어요. 포이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반응을 안 하겠죠. 근데 포이즌을 하면 구멍이 더 맥혀요. 왜냐하면 제3의 걸 또 넣어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반응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예 뭐 반응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안의 거를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이즌은 표면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브스테이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촉매 자리가 없는 그룹이 도입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고안했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 OHOH에는 촉매가 도입이 되고 메슬메슬에는 촉매가 도입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기는 메슬메슬에서 촉매가 없고 여기는 이제 그 촉매 자리가 됐어요. 여기다 이제 포이즌 독약을 뿌렸더니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맥혔어요. 근데 맥힌 데가 있고 안 맥힌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질은 안 맥힌 데로 들어가 가지고 안에 있는 거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첫째, 이 구멍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세 개를 동시에 넣어서 이 촉매를 가지고 반응시켰어요. 큰 놈은 못 들어가요. 작은 놈은 들어가서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결과는 요 화합물만 프로덕트 나오셨어요. 앞에 페이퍼가
최근에 억셉트 됐어요. 우리 저 김민 교수님하고 같이 써가지고 아까 제가 한 것이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제가 용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근데 3년을 묵히고 있다가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임팩트 팩터가 필요한 거예요. 졸업 요건에. 그래서 이제 다시 냈더니 됐는데 이 연구 결과는 이미 갖고 있었지만 그 앞에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제가 드릴 그 말씀에. 이제는 이제 마플을 촉매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촉매 자리 돌아판 거에 이점이 있느냐? 여기 요 표면만 희생시키면 이 안에 있는 거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은 균일하냐? 표면하고 암만 달랐지 암끼리는 균일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로 구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 커뮤니티에 주는 해답이에요. 화학과 관련해가지고 저의 여정은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쯤에 사실은 너무 아까 저도 상처받고 그 화학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늦은 것 같지 않은데 조금만 용서하세요. 제가 71년도에 서울 약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서울대 그 당시에 합격자 방을 보는 거예요. 가서 슬프죠. 그래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저 영건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맞은편에 있는 물리대 화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의학을 개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화학연구원을 가서 이제 3년을 있었고 그다음에 한효과학기술원에 가서 6년을 있었어요. 여기 이제 굉장히 큰 꿈들을 가지고 이제 갔지만 우리 여기 초대 원장이셨던 강성정 교수님이신데 늘 당신이 자랑하기를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네이처의 두 편을 제일 처음으로 낸 사람이야. 이제 그 자랑을 하시는데 언제냐면 60년대에 뭐 이렇게 화연이 그 당시에 그 의학을 할 준비가 사실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기학자들만 막 득세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 몰라가지고 이 일을 이제 잘 그 못했는데 한여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 거의 시행착오를 이제 한 셈이 됐죠. 이분들은 그 몇 년도더라? 86년인가에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보러 웰컴에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화연에 이제 가 있을 적에 어떤 그 제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었냐 하면 그때가 어떤 항생제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효과 좋은 걸 만들었다고 선전할 때 우리나라 첫 번째라고 클레임 못하고 맨날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KBS에서 와서 뭐 그 사진 저 다큐멘터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혼자 뜨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질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나빴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제대로 왔나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돌파구는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어떤 돌파구였냐면 화학 세미나 그룹을 만들었어요. 스터디 그룹을. 매주 수요일 우리 저 유찬모 박사님, 하덕찬 박사님 했고 포슨칸트 반응도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하면서 거기서 스터디한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약을 한다고 거기를 왔는데 맨날 싸우는 것만 본 거예요. 근데 히친슨이라는 분이 이제 노벨상 받으면 이제 그 돈 보시기 위해서 이제 강연을 댕기잖아요. 왜냐하면 노벨상 받고 나서 2년까지는 굉장히 강연을 비싸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오셨는데 세미나 재미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헤테로 사이클은 우리 유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한 50분을, 그분은 시간 잘 맞춰서 50분을 잘 하셨어요. 굉장히 졸렸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슬라이드를 한 10장쯤 보여주는데 어떤 처녀를 보여주면서 10대 후반을 얘가 8살 때 어떤 병에 걸려 있었는데 내가 만든 약을 먹고 나았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만든 약을 먹고 나았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했다. 저 그때 처음으로 부끄러웠어요. 화연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그때 다시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최기한 교수가 우리 회사 잘 되라고 박수치는 분들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기부해야죠.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대박나세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박 이전에 그 약이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분의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을 못했어요. 고려대학에 와가지고서는 아까 우리 최기환 교수가 얘기했지만 의학개발 관련해서 어떤 워크샵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교수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일수록 협조가 안 돼요. 어떤 챔피언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하다가 아 제가 그냥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못해요. 저 사장님 때문에. AM사이언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저기 계신 우리 김서영 대표님이 계시고 제가 사이언스를 맡고 김경환 교수는 건국대학교에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걸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에 사실은 이 페피 프라지시 제 프린스턴 랩메이트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이 친구는 싱귤레어라든가 바이옥스 아마 싱귤레어를 구독 저기 막 복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천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팀으로 이제 저희가 그 팀을 만들었고 타겟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C형 간염약이 그 8주에 뭐 1억씩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이제 B형이 넥스트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아, 오락가락하죠.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를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와서는 돈 버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해요. 그래서 B형 우리 이 동양은 지방간에 의해서 간암 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B형 간염에 의해서 간암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 B형 간염이 원래 그렇게 저 감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간에서 간암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코케시안들은 내시 지방간 치료제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B형 간염이 훨씬 더 크고요. 중국, 인도 이런 데 때문에. 긴 말씀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부분에 있는데 이게 이 그 HBV 바이러스 근치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두 가지 어프로치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화학과 후배인데 서울대학교 그 김균환 교수가 발견한 새로운 그 기작에 기반해서 이건 굉장히 노블하고 저희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했던 일, 하고 있는 일의 큰 맥락, 그 가지에 있던 일들은 이제 다 치우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어요. 제가 고려대학에 지금 여러분이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저 학연 학생까지 포함해서 졸업사님이 21년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30 한두 명이 그러니까 정말 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학생이 없었다는 건 그러니까 잘못된 변명이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게 이 숫자만큼 들어왔다 나갔어요. 제가 못 돼서 반성합니다. 회개하고. 근데 다음 기회는 없겠죠.
이제 고려대학교 떠나면서 제가 이때를 기억을 해요. 근데 이때 기억하는 것은 지금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하거나 권면을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다면 네가 성취한 것만큼만 남한테 권면하고 남한테 덕담을 해 이렇게 한다면 저는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말씀드릴 게 없고 네가 바라는 게 있어서 덕담을 하거나 권면을 하고 싶은 게 있냐? 그러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60주년 때 제가 기념사로 했던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60주년이 2013년이었는데 그로부터 60년 전이 1953년입니다. 1953년은 제가 태어났고 두 번째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사실 DNA 이중 나선의 구조가 밝혀짐으로 해서 생물학이 진짜로 사이언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이과대학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끄집어내고 그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람풍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람풍으로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과대학의 우리 결과들이 교과서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 학장 때, 저 교수 때 제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했어요. 이거는 누군가 정말 돕긴 도와야 됩니다. 제가 돈 벌면 도울게요. 이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이 우리 연구의 아이디어를 제한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가 사실 우리 지금 정봉현 선생님 계시고 조본혜 선생님 계시고 위인숙 선생님 계시는데 저분들은 저 사실 거의 무조건 도와주셨어요. 제가 근데 이제 평소에 감사 말씀 별로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그 말씀 드리고 저 선생님들의 그 기본 아이디어가 우리 이과대학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 끝나면 우리 학과장이 막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가 그 뒤에 조금 있으니까 그 5분만 더 주세요.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에 대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여기 안 나오면 나는 감사받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했어요, 나름대로. 저보다 나이 많은 분. 그러니까 저보다 젊은 분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나이가 저보다 적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신 겁니다. 저희 지도교수입니다. 석사 과정 때. 저희 가족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식사 같이 하고요. 저희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자상하게 해주셔서 이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선생님이 그 포토샵도 배우고 뭐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세요. 제가 학교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서 저 달력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제 개인 달력을. 선생님과 저희가 찍은 사진으로. 그거 아까 사진을 못 갖고 와서 죄송한데. 근데 특이하게도 3월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쓰라고.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쓸 겁니다. 늘 감사하는 분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사실 심상철 선생님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제가 유기학을 굉장히 비논리적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외우기만 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상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췌장암으로 은퇴하시는 대로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제 포스트 메스터예요. 그러니까 메스터 끝난 다음에 제가 연구는 우리 이은 선생님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2년 전부터 파킨슨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몬산토 프로세스 말씀드릴 때 했던 엘도파를 지금 복용하세요. 굉장히 건강이 나쁘셔서 가슴이 아프고 이 사진은 그 바로 전해요. 그래서 이은 선생님께 제가 굉장히 그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은 저희 대학원 지도교수 마틴 샌메렉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장세희 선생님 저희 학부 때 유기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프린스턴 방문하셨을 때 저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저 통통했죠? 이 사진은 90년도에 이제 이제이 코리 선생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때 좀 빠졌죠. 제가 이때 열심히 뛰었거든요. 하루에 7km씩 뛰어가지고 좀 빠졌을 때. 이때 참 징크스가 하나 있었는데 외국의 유명한 유기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가면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 저기 뭐 정봉현 선생하고 조봉현 선생 잘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초청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었어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청장님 사랑합니다. 사실 진정인 선생님은 굉장히 그 사진이 잘 나와요. 얼굴에 그 윤곽 때문에 그러신지 하여튼 굉장히 밝게 웃으시고 하는 것이 좋고요. 김시중 선생님 사실 저희한테 가끔 야단도 치시고 했지만 바른 길 가게 굉장히 이끌어 주셨고 제가 기초과학 지원 연구센터장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억하고 정봉현 선생님하고 조봉래 선생님은 정말 제가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 여기 김상학 선생님은 CMDS라고 저희가 SRC 할 적에 저희 같이 모셨는데 김상학 선생님에 대한 인상이 처음엔 좀 굉장히 찼어요. 근데 사실은 그 CMDS 하면서 너무너무 그 따뜻한 면을 보고 저희는 CMDS가 1년에 한 번 그 옛날 멤버들이 여행을 같이 가요. 가족이. 이때 저 해남인가 어딘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사예요. 최영선 선생님, 위인숙 선생님, 김인목 선생님, 신강 선생님, 도성재 선생님은 60주년 때 안 오셨어요. 기념식 때 그래서 사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 되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도성재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늦게 은퇴하니까 그 자격에서 떨어졌다고. 죄송합니다. 제 외국 친구들인데 저희 대만 친구들하고 닐 쇼원은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5대3 비로봉을 올라갔어요. 이분이 70이 넘으셨는데 대단한 체력을 가졌고 이 페피 프라짓은 제 랩메이트였고 저희 회사 공동 창업자고요. 하버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하덕찬 교수님 네 분하고 유천모 교수님 네 분하고는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너무 길게 할까 봐 여기서 끝. 제가 학사 지원부 때 제가 이과대학장 했을 적에 우리 김은경 부장님 주도하에 김수환 지금 차장님이죠. 그 다음에 양재혁 주인님 우리 장원호 선생님 있었고 사실은 학장 끝나고 나서 강정민 부장이 오셨는데 강정민 부장하고 지난 5년간 굉장히 그 좋은 대화 상대였어요.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인문학적 지식보다 축구장을 가는 걸 좋아해서 제가 축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인데 지금 저기 있는데 총신대에서 지난 학기에 은퇴했어요. 제 어릴 때부터 제 교회 친구고
제가 굉장히 흔들릴 적에 그 신앙적으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준 것도 고맙고 안 왔어도 이건 있었어. 저희 가족입니다. 이 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1년도에. 이거 비밀로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저희 2004년도에 하이델베르크에 독일의 교환교수 갔을 때 여행을 했고, 제주도에서 이놈이 작은 놈, 여기 있는 예희, 그 다음에 큰 놈, 지금 미국의 메디슨의 주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현입니다. 이 가족들이 사실 제가 시대와 불화하고 있을 때 저를 지켜줬고요. 지금은 저한테 시대와 화해하라고 강요를 해서 그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정학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별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족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제자분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촬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